네, 시장에 새로운 이슈도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스마트 전력망이죠. 전력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보고서를 내셔서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뭐 신재생, 오늘은 원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그거 보지 말고 옆에 전선 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네, 전선 변압기 같이 보자. 네. 왜냐하면은 발전기 혼자서 있어봐자 쓸모가 없거든요. 전기 생산하면 어딘가는 보내야 송전은 될 해야 되니까. 테니까.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요즘 유틸리티 관련주들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유틸리티 하면은 전통적인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두 종목 다 2022년 올해 2023년에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거의 사실상 영업 적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총선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장주인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시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내신 그 보고서의 제목은 변압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종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변압기와 관련된 회사들을 보자 이런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한전 가스공사만 보기에는 조금 성장성이 더디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네. 찾아보니까 변압기 관련돼가지고 미국 쪽에서 수요가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압기 하면은 사양산업 이미지가 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네. 이제 반은 맞다라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산 변압기 수출 금액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전의 계기가 된게 작년 2022년인데요. 지난해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이 22%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변압기를 많이 사갔기 때문인데요. 네.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좀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붐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만 증가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인프라, 전선이나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 때문인데요. 그 신규 수요에 더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오래돼가지고 교체 수요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이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돌아선 지첫 번째 해가 되는데 이제 시작일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고서 제목도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올해, 내년은 더 커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압기 사이클이 1년, 2년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쭉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사로 예로 들면은 조선사의 고객은 해운사예요. 네.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변압기의 최종 고객은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현금 흐름이 단단하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한번 변압기 수주를 내게 되면은 교체 수요가 나오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투자에 따른 변압기 수요도 증가하고 기존에 투자해놨던 변압기들 교체 수요까지 겹쳐 있고 이게 한 3년에서 길면 5년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내 변압기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은가요?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은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강점이라고 하면은 포스코에서 전기 강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변압기 가격이 2년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미국에서 전기 강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원재료 조달이 어려우니까 공장이 잘안 돌아가서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한국 업체들은 포스코에서 안정적으로 전기 강판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까 공급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는데요. 네.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까지 붙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고객들은 한국 거보다는 가성비를 찾을 때는 멕시코 거를 찾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 흘러가는 경쟁 판도라고 보시면 돼요. 변압기 쪽은 또 우리의 경쟁 상대가 멕시코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 변압기 전체 수입에서 절반 정도가 멕시코, 10%가 캐나다,
8%가 중국, 그 다음이 6%가 한국입니다. 네. 그럼 중국의 8% 걸 우리가 좀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요즘 싸우고 있으니까요. 아,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게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를 따지지 않고 중국 거라도 사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 보고 중국 거 그래도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입 금액으로 보면은 중국 점유율이 계속 10%대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변압기 관련 회사들 중에 어디를 가장 주목해야 되나요? 저는 탑픽으로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변압기 사이클이 초기 단계에 있다면은 변압기 매출액 비중이 좋은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믹스로 봤었을 때도 변압기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대형 변압기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보시면은 제품 믹스 자체가 중대형 변압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중전기기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미국 변압기 자체가 쇼티지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2011년에 한국에서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막고 그 이후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업체들은 미국 생산 공장을 잘 못 돌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압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100% 가동하기가 어려운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율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네요. 현대일렉트릭을 저희가 판단할 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엘라바마 공장에서 미국 수요를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공장을 보유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나머지 업체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제가 커버하는 기업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까지 있고 스몰캡에서는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LS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는 맞지만 아직 올라갈 만한 트리거를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사업부라고 해서 ESS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변압기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적자를 보니까 전사 영업이익률이 조금 정체된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의 약 40% 정도가 건설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변압기 사업 영업이익률 올라오는데 효성중공업의 건설 사업분들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 전사 영업이익률이 이제 평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눈에 딱 보이는 데는 현대일렉트릭밖에 없네요. 변압기 관련된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사이클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